민꽁이의 뿌리찾는, 중국어. 벌써 180회입니다. 네. 자, 이거 끝나면은 또 꽁이가 중간 정리 정확하게 네. 잘 해주시고, 지난번에 저희가 실수한 것도 있는데 잘 보충해서 네. 정리해 놨죠? 네. 네. 예고, 확실하게 또 저기 짚어주시고요. 자, 그러면은 새로운 글자 또 배우러 오늘 출발합니다. 갑니다. 자, 오늘 배울 그 글자는 누를 황, 네. 누렇한 뜻이에요. 네네. 뭐가 타서 누르다는 게 아니고, 네. 예, 누렇다. 그래서 누를 황자는 누렇다, 노래지다. 네. 근데 옛날에는 다 금, 노란 게 금색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황제라는 뜻을, 금색을 또 아무나 잊지 못합니다. 황제라는 뜻을 가진 글자, 왕. 네. 그래서 이 황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, 패혁이라고 하는 둥근 장신구를,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혁띠죠, 네, 왕이. 그치, 그걸 혁띠. 갖다가 허리에 두른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해요. 아, 임금, 저 황자가, 네. 황자는 이제 패혁이라는 혁띠를 두른 모습, 왕이 네. 그 모습을 갖다가, 이제 형상화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늘 황자가 나왔다. 왜? 황제가 노란 옷을 아유, 그죠. 입었으니까. 노란 거 함부로 못 황금색 옷을 씁니다. 일반 입었으니까. 백성들은. 네, 그래서 이 누를 황자. 이게 보면 또 재밌어요. 또 이것도 되니까. 자, 간 자체가 조금 달라요. 살짝 다릅니다, 아주.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다 그냥 쓰지 말이야. 요것도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는데. 예, 헷갈리게. 헷갈립니다. 아무튼 이렇게 간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. 꼭 확인해 보시고요. 자, 발음 어떻게 하죠? 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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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예. 그럼 이 황에 해당되는 단어를 단어를 배우러 배워갑니다. 갑니다. 노래지다. 파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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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종이가 다 노래졌다. 纸도 发黄了. 지도 파황러. 纸, 종이 都 모두 发黄了. 노래졌다. 이 종이장 같은 거 오래 네, 놔두면은 노래지죠. 색이 바래지는 노래지잖아요. 색이 거죠. 바래지게 네. 노래지고 막 노래지고 예 그런 거. 纸도 发黄了. 지도 파황러. 纸都 发黄了. 지도 파황러. 纸都 发黄了. 지도 파황러. 네. 네, 그럼 다음 단어 다음 배우러 갑니다. 단어입니다. 노란 콩, 황豆. 황도, 황豆. 황도, 황豆. 황도. 네. 노란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. 용 황豆 做 豆腐. 용 황도 쪼 도프. 용 황豆, 노란 콩으로 做 만들다. 豆腐, 두부. 예. 네. 용 황豆 做 豆腐. 용 황도 쪼 도프. 用黄豆做豆腐，용 황도 쪼 도프. 예. 用黄豆做豆腐。용 황도 쪼 도프. 에, 야. 그럼 맹이 한번 시험 치볼게요. 검은콩 뭐라 할까요? 회도. 헤이도, 회도. 헤이 검다 헤이가 검은콩 회도. 헤이도. 회도. 아, 또 갑자기 이런 식물이라고 그럽니까?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. 예. 아, 제가 또이 두부 요리는 다 좋아하잖아요. 두부도 아, 두부 좋아하고, 맛있어요. 순두부도 좋아하고, 건두부도 좋아하고, 아주 그냥 그럼. 두부는 진짜 최고예요. 아, 특히 여름에는 콩국수. 아, 나이 콩국수 또 입에 또 정말 침이 흐르구만. 하루에 한 번은 먹어줘야 됩니다. 그 여름에 콩국수는 아무튼. 그래서, 아, 정말 이 두부는 정말 인간에게 아주 좋은 저는 아이, 좋은 저 친구다. 겁니다. 아주 이거 몸에도 고단백. 좋아요, 콩이. 네. 그래서 한번더 해주세요. 네, 용 황도 做 豆腐. 용 황도 쪼 도프. 네. 네. 자, 그래서 오늘 또 맹이가 좋아, 아니, 꽁이가 좋아하는 또 두부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맹이, 꽁이 두분다 좋아합니다. 네. 자, 그냥나기 읽기 없기, 나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꾹 부탁드려요.